오늘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의 모습인데요. 그야말로 눈세상입니다.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사흘간 이곳에는 무려 1m가 넘는 눈이 쌓인 건데요. 올겨울은 폭설과 한파가 번갈아가면서 찾아오는 만큼 계속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.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예보가 들어있는데요. 내일 낮까지 경기남부와 영서남부, 충북북부 지역에는 최고 7cm, 서울과 경기북부, 영서중북부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. 며칠간 이어졌던 혹한으로 지면이 차가워져 있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. 특히 눈 내리는 시간대가 취약 시간대여서 제설 작업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.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. 토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는데요. 다음 주에도 추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